그래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한 해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건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그저 병원 가서 뭐약 받아 먹고 또 누워서 남의 수발을 받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오는 모든 환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는 자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쳐 주셨어요. 일단은 예,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다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영적 치유를 하소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전인 치유 사역의 원조이시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베사스다 38년된 병자를 전인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는 홀론 안트로폰이에요. 전인이랍니다. 전인. 전인 치유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이 전인 치유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전하는 오늘 말씀도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인데. 그 성전을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를 값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그야말로 지치고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독소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120세까지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도록 창조하셨어, 지금 현재. 과거에는 뭐 969살, 1000살까지도 살았지만, 노아의 방수, 저기, 홍수 이후에,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이 마야쫙 떨어진 후에, 그때부터 방사선이, 우주에 있는 방사선이 침투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야, 120세. 마, 오래 살아의 120세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네번 세포가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가 달아졌다가 또 재생하고 달아졌다가 재생하는 게네번한 세대가 30년이면, 네 번이면 몇, 몇 살이에요? 120년이에요. 그래서 네번그 염색체가 재생될 수 있는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한 4,50년 전만 해도 우리의 그 수명이 한 60세도 채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국제보건기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수명이 몇 살이냐. 84세래 나도 깜짝 놀랐어요. 84세. 그런데 84세, 여자는 아마 86, 7세 되겠죠. 남자는 81, 2세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세까지 다 건강하게 살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자다가 그냥 그냥 탁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누구나 다 그걸 원하잖아요 <laughs> 예? 우리 장모님도 하, 나는 자다가 그렇게 탁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의 어머니도 그렇게 가셨거든 그걸 보고 야 복되다 나도 그렇게 가야지 예? 누구나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73세밖에 안 돼요. 한 11년 정도는 그저 골골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어? 힘들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건강 수명을 똑같이 다 73세가 되면 다 아프기 시작.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저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산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뭐. 어. 심지어는 뭐 테니스도 치고 뭐다 하시다가 뭐 골프도 치시고 뭐 탁구도 하고 다 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탁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뭐 유명한 찰스 쟨니 목사님도 30분 전에 설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탁 부르셨어요. 마지막 설교 참 감동적인 설교 듣고 저도 참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수명을 우리가 누리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합당한 때 가는 것. 모세가 120년 동안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셨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까? 네. 이것이 왜냐하면 노년의 삶이 괴롭게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몸속 아무거나 먹어도 해독이 잘돼 그냥 먹어도 그냥 잘 배설하고 땀 나면 잘그 해독돼 버리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니까, 어, 몸에 병 걸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 60이 넘고 70이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노폐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몸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앞당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조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거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영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몸으로 돌린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잠깐 몸을 빌려 쓰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탐식하고, 운동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어? 그리고 마음 상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모든 신진대사, 호르몬 분비라든지 혈액순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약간 멀어진다 이거야. 생기가 멀어진다 이거야. 사방에 있는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다귀들이 척척척 움직여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까지 붙어 있지만 아직까지 산 자가 아니라서 또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 이르되 사방에 있는 생계야 들어가라 명령함에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뭐 어? 무슨 뭐 좋은 보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푸뉴마, 르하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야말로 생기가 일어나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병이 고침받고 회복이 돼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거라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신유의 역사가 의사도 모르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문서 14장 30절에 보게 되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항상 평안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걱정이 있을 때아 위장병이 금방 오네 위장병이 병원에서 속썩이는 직원들이 있고 말이야 그냥 끄떡하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간다 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갑자기 일이 많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금방 오는 게 뭐예요? 소화불량증 배가, 좀... 속이 쓰려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뒷골이 뻐근하고, 근육이 막, 관절이 아프고 말이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이 상할 때 육신의 생명이 약화되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이 강건하게 되지만.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시기는 어떻게 돼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라는 게 무슨 저기 기관입니까? 뼈는 피를 만들어 주는 기관이에요. 뼈 속에서 적혈구, 백혈구, 뭐 모든 또뭐 면역 물질들, 응? 뭐, 면역물질들, 응? 혈청들 이런 것들이 다 뼈에서 혈구가 생성이 돼 생성. 그래서 뼈 속에 있는 혈구가 바로 뼈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식이하면은 뼈가 썩어버린다는 얘기야. 제대로 피가 만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혈구가 만들어지면 백혈구가 만들어질 못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데 도대체 식이라는 게뭘 말하느냐? 히브리 단어로서는 키니, 키나라고 그래, 키나. 이건 질투나 시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샘하고 질투하면 뼈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건강을, 생명을 해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을 시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좀 도드라진 것 같아.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고픈 것은 잘 참아. 그런데 배가 아픈 것은 참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시기하고 질투예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그 제사는, 피를, 피로 흘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는 열심히 해서 곡식으로 하나님 배에 들었는데 받지 않으셨어. 시기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마음을 간파하셔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 그 위험하다. 어? 조심해라. 죄 짓기가 쉽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조용히 동생을,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둘로 그냥 사냥하는 것처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으스한 곳에서 돌로 그냥 때려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카인을 불렀잖아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 아니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적반하장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마만큼 시기가 카인의 참 후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는 그야말로 사탄의 무기 중에서도 가장 큰 무기야.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수도사가 금식 고행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행하는 중이야. 금식하는 중이야. 마귀가 그 고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배를 고플 때 그냥 맛있는 떡을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라 말이야. 이제 금식 그만하고. 너 몸상하면 어떡하냐? 예?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 또한 밤이 으슥했을 때막 공포감을 사로잡히게 해막 예? 그래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화가 난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서 한 가지 묘한을 짜낸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대. 그걸 듣고 <laughs> 아니 뭐라고 하면서 그 놈이 죽여가 됐다니 세상에 실력도 없는 놈이 그냥 고행을 이제 수행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이마만큼 이 시기심이라는 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시기심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정당화시킬 뿐이야.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실은 시기하는 거야, 시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 이웃에게, 예, 시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손해야 자기 손에.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의 시기심을 접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그러한 생각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수 있고 인정을 해줘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야.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 비평하지 말고, 그 사람 뭐 괜히 뭐 험담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게 하면 은 우리의 삶에 독소가 우리 안에 새긴다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매사에 참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괴롭히고 매로 때리고 채찍에 때리고 하는 자에게도 대꾸하지 않았어, 대꾸하지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첫째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도 전도하고 교회도 나가고 또 좋은 선한 일을 향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우리의 건강한 몸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몸이 약하면 남을 도울 수도 없어요. 몸에 약하면은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몸은. 그러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청결하고 몸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술입니다, 술. 알코올. 여러분, 술 드세요? 성경에 보면은, 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요? 물론 그런 말은 없어요. 술은 절대 금한다. 이런 건 없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범죄하기가 쉬워, 사람이. 폐해지기가 쉽고, 응? 실수하기가 쉬워. 그래서 술을 딱 끊었어요. 응? 행해나 내가 죄를 질까봐. 내 연약함이 될까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술을 허락하는 그 성경 구절이 딱한 군데 있어요. 이모대에게 위장병이 자주 나니까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들라 그래요. 포도주를 조금씩 드는 것을 허락한 것은 뭐 그냥 뭐 기호식품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왜냐면 포도주가 들어가면 기분이 좀 완화가 돼. 예민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물론 적포도주나 백포도주나 이러한 소량을 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잠도 잘 오게 되고 면역 기능도 좋아진다는 보고가 일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라 그것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야. 어? 어떤 목사님은 잠이 안 와서 포도주를 조금씩 들기 시작한. 나중에는 그게 술 중독이 돼 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아예 포도주의 껍질도 보지도 않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대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은 암을 유발하는 암 유발 인자예요. 그래서 간에서 그걸 또 해독해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무해한 물질로 해독을 하는 거야.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간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생긴 후에 낫게 되면 흉터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계속이 되면 뭐가 돼요? 간? 경변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경화가. 그게 마지막 말로가 그렇다, 이게. 나중에 복수가 차고, 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해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 제 전공이 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간에는 제일 좋은 것이다. 차라리 뭐, 그러면 술 조금씩만 좀 들어볼까?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되도록이면 술을 안 먹는 자들은 아예 배우지를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참 지혜로운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연하는 것입니다, 금연. 여러분 흡연이라는 것은 백해무익이죠. 무익일 뿐만이 아니라 어, 암 유발 인자가 60종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 물질은 약 4천 종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과 타르 성분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니코틴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니코틴 어, 어, 니트로스아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로 변화가 돼서 암을 유발시키. 타르라고 하는 성분은 맹독성 암 유발 물질이죠.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석유에서 이렇게 하는 콜타르라고 그래요. 콜타르 또 목타르가 있어. 나무에서 그 하는 역청 그저이저 저, 노아 노아가 말해요. 그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배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이 타르예요. 그런데 그 타르 성분이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한 기관지뿐만이 아니라 또한 폐 이러한 모든 것에 암을 유발하는데 85%가 바로 흡연을 통해서 폐암이 유발되는 거예요. 또한 구강이라든지 식도 또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방광, 식도, 위, 대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립선까지 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담배 속에 있는 타르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흡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간접 흡연하는 사람. 그것을 그걸 보고 부연이라고 그래. 부연. 그것은 사람 숨을 통해 들어갔다가 내뿜는 그러한 숨 속에 있는 타르 성분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더 해롭게 된다니까.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도 숨을 내뿜어,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뿜은 것을 다시 흡연하게 되면 이것이 더암 유발, 더 강력한 암 유발 물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해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어, 알코올과 흡연 이런 것은 우리가 삼가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잠잘 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을 잘 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수면은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사이 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이 멜라톤이라고 하는 그 생체 리듬을 주관하는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제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소위 말은 빛 공해라 이거. 빛 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빛의 공해를 받고 있어요.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인공 빛이야.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입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침대에서 캄캄한데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잖아. 되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까? <laughs>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고 있어. 블루라이트. 뭐, 물론 그것을 차단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차단되는 거. 이 블루라이트란 그 광선이 우리의 막막의 신경을 해를 끼치는 거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분비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 뇌가 그걸 인식해서 수면을 일으키는 그러한 멜라토닌 성분이 차단된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삶이. 정상적으로 잠을 제대로 깊은 잠을, 오래 잠을 자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인가, 심장병, 당뇨병, 비만, 대사성, 만성, 대사성, 질환, 이러한 것들을 유발하는 건데, 많은 경우가 바로 빛 공예, 인공 빛 공예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범이 뭐냐,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늘 우리가 끼고 있잖아요. 밤에 잘 때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아예 서재에다가 딱 그냥 놔. 그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서 책을 차라리 책을 좀 봐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쭉 드는 거예요. 과거에 스마트폰 보다가 보면은 뭐, 그냥 뭐, 그 이상한 막 아주 뭐안 좋은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 거기에 그냥 뇌가 그냥 흥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빛과 그 공해가, 예? 영상의 공해가 이게 잠을 못 자게 만든다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편 127편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일찍 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음, 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물을. 물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약70% 이상이 75%에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관절이 뻑뻑해지는 거야. 관절병이 생겨요. 체온 조절이 잘안 돼. 소화와 영양 흡수가 잘안 되는 거예요. 눈이 뻑뻑해지는 거야. 노폐물을 희석하는 그러한 것이 물을 통해서 이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몸속에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충분한 물을 먹고 이 소금기 짜게 들지 말라. 짜게 들지 말 여러분 짜게 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짜게 하면 물을 많이 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게 돼.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짜게 드는 사람이 물도 적게 먹어. 그러면은 소변이 잘 빠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항인뇨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또 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요. 그래서 묽은 변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된다 이거예요. 변비가 생기는 거 이게 물 부족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한 물을 마시고 또 소금을 되도록이면 거의 적게 아니면 안, 안 넣어도 된다, 이안 넣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 배출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 미용에 요새 뭐 보톡스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근데 그 보톡스라는 것이 보툴리누톡신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맹독성 그러한 어, 물질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극도로 희석을 시키면은 미용 효과에 좋은 거예요. 주름살을 개선하고, 뭐, 근육이 경직하는 것도 다그 주사를 맞으면 그런 것들이 싹 경신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로 뭐 하면 희석하면 그것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그리고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것. 동시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물과 칼륨이 풍부한, 이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하잖아요. 네? 나트륨은 물을 빨아들여, 끌어들여. 칼륨은 물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감자나 호박, 여러분 호박 먹으면 부기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칼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과 같이 호박을 먹으면 살이 이게 부종이 빠지는 거예요. 오렌지나 바나나, 바나나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아서 우리의 몸을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라는 것은 빼낼 수가 없지요. 그것은 바로 땀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유방암이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유방 속에 있는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는 그 호르몬이 가만히 남아있질 않고 계속 분해가 되고 배출이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 이거, 해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에 잘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유방암을 예방할,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혈액순환을 도모해서 노폐물들이 땀을 통해서 잘 배출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분이라도) 그냥 숨을 헐떡거리듯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그러한 운동 달리기를 그냥 (10분) 동안 땀을 막 헉헉 흘리면서 어? 뭐~ 숨이 차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은 50분, 1시간 운동하는 것과 다를 빼었고 더 좋은 암 예방 효과가 있다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설시키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기능과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하는 해동요법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을 흡연, 또한 수면을 잘 섭취하도록 하고,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조심하고, 또한 물을 많이 드시고, 소금기, 짠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몸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해독이죠. 마음의 해독.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건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도 우리 몸이 사는 것은 약 80년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금생에 뿐만이 아니라 내네 새까지도 약속이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독소를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베토서 4장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에 있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하다는 그 말의 뜻은 카타르스입니다. 그 헬라어에 뜻이 카타르스라는 말은 해독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청결이라는 것은 정화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독소나 병균이나 이러한 것들을 그런 노폐물을 씻어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한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 이러한 시기와 쟁투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집과 같아 집. 그런데 여러분 TV나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집 안에 쓰레기가 몇 톤이야. 아니 그곳에서 근데 사는데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 사람이. 보니까, 뭐, 바퀴벌레, 뭐, 쥐들, 벌레들이 바글바글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썩는 냄새가.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예? 이것을, 예? 강박,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야. 저장강박증.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를 못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우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것까지 싹 버려버려. 그냥, 어느 순간에. 아 이거 어디 갔어? 아 이거 필요 없는 거싹 버려 치워야지. 그냥 우리 집에 가면 뭐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뭐 그냥 그냥 싹 말끔해 그냥. 이제 네. 그런 걸 잘하는 거다행이야. 네.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버리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네. 이게 저장 강박증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끼는 걸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집안에 그냥 몇톤 쓰레기를 놓고 사는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잘할 때 애정 결핍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저장 강박증 있습니까? 물론 집에 뭐 이렇게 쌓아놓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 집에 가면 짐들이 많아, 그냥. 여기에 그냥 버리지 못하는 짐들이 꽉꽉꽉 차여 있어, 보통 사람들도. 응? 그왜 그래요? 과감하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강박증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치워야 될건 치워야 된다 이게요.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쓴 뿌리들을 다 치워야 되는 거야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뭐라고요? 던져버리라, 던져버려야 돼.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니까. 마음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쓰레기야. 마음 속에 있는 독소란 얘기 야 독소. 병균과 같은 독소예요. 마음을 해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올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야. 이것은 과감하게 내가 처리해야 돼. 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예? 10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뭐하라고요? 토하라 그래서 토하. 여러분, 독소를 먹은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막 구토가 나는 거예요. 식중독 잘못되면 은 설사 나오고 구토 나오는 이유가 우리 몸 속에서 독소를 인식해서 그것을 그냥 밖으로 배출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 속에 독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것이 독약을 먹고 들어온 응급실에서 나는 그런 말을 처음에 인턴 때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매 먼저 하는 게 그냥 입, 에다가 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냥 이 세척을 하는 가 계속. 세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독소. 미움과 시기와 쟁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된대. 토쳐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토쳐버려야 돼. 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뭐가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죄를 여러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다윗이 그 죄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을 때내 마음이 냉과리 같이 탄나이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이 내 뼈가 살에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까지.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로 하여금, 고민하고 그냥 독소를 일으켜서,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예? 자기 남편, 우리 아가인, 아내인 바세바를, 어, 임금의 권한으로 불려들어서, 성, 최행을 하고, 자기 여인, 응? 만들어버리고, 임신을 하니까, 어, 그걸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말이야 전쟁에 우리아를 또 휘가를 했는데 우리아가 거기 말에 안 따라요. 내가 어찌 어? 남들은 내 동료들은 지금 죽어가고 전쟁에 내가 어찌 내 부인과 잠자리 같이 할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이놈 앞장세우 성벽 뒤에 올라갈 때맨 앞에 세워라. 그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의 그 심정과 그 마음과 모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냉과리처럼 탔다. 냉과리는 뭐냐 연기가 수십 마리 연기가 막막 막 나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이 그냥 막 콜록거리고 난리 나는 거야. 그게 냉과리야. 제대로 타지도 않으면서 그냥 불이 붙긴 붙었지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 하는 거야 이와 같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만 타락하게 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로 각종 질병이 다 오는 겁니다. 네? 암까지도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암 걸린 사람이 다뭐 죄로 인해서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 그러나 모든 질병은 죽음은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로 범죄한 그 결과야. 네? 그 원죄가 없으면 사람이 죽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야. 음란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니라. 만약에 그 짓을 계속하면 그 성전을 뭐라고요? 멸하리라. 하나님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그 사람의 어떤 죄목을 적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어린아이까지 다 빠져나간 후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돌로 치료하는 자가 있느냐? 보니까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베데스다의 병자고 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소자야 네가 나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그삶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원한 그러한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이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청결하게 지키게 되기를 주의하으로축원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돼. 모든 거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짜게 먹는 것, 단 것, 뭐, 어, 스낵 같은 것, 오래 앉아있고 운동하지 않한거 5S를 조심하라.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 속에 있는 독서를 다 토해내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위대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많은 마음의 독서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터쳐낼 때, 주님은 이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야말로 용서와 사함을 통해서 그 죄에서 자유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요 의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드러낼 시내 고통을 다 드러내듯이 우리의 의사, 의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쳐내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가 돼요 여러분께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더 이상 병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터쳐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해독이 되고 그야말로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그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 영혼이 잘됨과 같이 봄사가 잘되는 삶 그리고 강건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